1월달 핵심 내용이에요. 자, 일반 고지로 가입하더라도 계약 전환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오호슬림으로 통합형 전이암 어깨 누적 연계 조건이 없다. 전이에도 구름만 다르면 유사한 원바람도 가능하고요. MG 조화 어린이집 보험, 여성 특정, 인공수정, 체외수정, 난임치료, 출산 400만원까지 3대 진단비 바로 보장도 가능하다는 거. 자, 원더풀 오슬림 종합보험에서 출시가 되었어요. 추가 건강고지 하고 최대 31%까지. 와, 31%. 이거는 그거네요. 우리가 로그, 하나 로그인, 그 다음에 농협처럼 새로 출시가 됐죠. MG도. 그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일반고지, N고지, 입원수술. 이거 10년고지형이네요. 10년고지. 10년고지. 오텐텐처럼.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보험료가 10년고지로 약 28%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원더풀 오슬림 종합보험이에요. 그래서 암 5천, 유사암 1000만원, 전이암 1000만원, 내열과 허혈성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고지는 이런 식으로 14만원대. 그리고 우리 10년, 네, 10년 고지형도 10만 800원. 이렇게 해서 약 4만원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네. 보험료가 일반 고지는 14만원 쭉쭉쭉쭉 내려간다. 35%까지 저렴하니까. 자, MG는 9번까지 주는 통합형 전이암이 355가 탑재가 되었어요. 355가. 네. 어깨 누적 없고요. 어깨 누적 없고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대 9번까지. 보장액급이 다른 MG.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사암이 원발암인 경우 갑상선암이 발견됐고 림프절, 폐, 유방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타사는 보장이 안되지만 각각 전이암 총 7천만원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동일 부위가 원발과 전이가 발생되는 경우 한쪽 유방에 원발암이 걸렸어요. 반대편 쪽에 또 전이가 됐을 경우 타사는 면책이지만 MG는 또 3천만원 지급이 된다. 이런 MG. 네. 통합형 암진단과 통합형 전이암까지 각각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다음은 요즘에 저출산, 젊은 여성들에게 위한 보장 강화예요. 5년간 난임 23.7%가 증가되고 있고요. 계속 증가가 18년부터 22년도까지 증가되고 있다. 난임 보장, 여성 맞춤형, 젊은 여성, 그래서 2천만원, 다빈치 로봇암 100만원, 난임 치료시는 인공수정은 100만원, 체외수정은 300만원, 하이프 치료비는 50만원, 난임 치료 출산할 때 400만원, 자궁 내막증 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 자궁 내막증이 어저께 어디가 200만원 나왔죠? 네, 삼성인가요? 자궁 내막증. 자궁 내막증 삼성이 200만원 나왔죠? 200만원 나왔습니다. 아닌가? 하나 손해보험이 나왔다. 하나. 착각이네요. 너무 헷갈려서. 하루아침에 2024년 1월달 거 신상품을 다 외우냐고 갑자기 머리가 뽀개집니다. 예,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가입이 가능합니다. 합병증도 보장됩니다. 이제는 항암치료도 발생하는 합병증도 보장이 되고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3천만원, 3천만원, 그 다음에 표적, 그 다음에 그룹별로 각각 1억씩 3번, 총 3억, 카티 5천만원,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3천,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비 2천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 후에 각종 합병증과 질병 보장이 되는데요. 이럴 때도 보장을, 금액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완전체 수술비도 조합의 탄생이에요. 요즘에 1호종과 18종 신수술비를 같이 가입하는 게 인기인가 봐요. 삼성화재도 그렇고, MG도 그렇고, 아까 어디였죠? 어디, 현대인가? 현대인가, 롯데인가? 네, 롯데인가? 거기도 1호종과 18종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18종 수리비 주요 보장.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네. 1호종은 여기까지인데, 네. 가장 좋은 게 솔직히, 13종이 가장 좋고요. 13종. 그 다음에, 13종. 그 다음에, 1호종. 그 다음에, 18종. 요런 순이다. 네. 왜냐? 1호종 같은 경우는 회당되는데 이거는 연간 1회. 근데 흡입천자는 18종이 되죠. 이건 안 돼요. 1호종은. 근데 반대로 급여든 비급여든 수술 방식에 따라 1호종은 보장이 되지만 18종은 급여만 되고 비급여는 안 된다. 또는 18종은 비급여는 안 되고 또한 수술 코드만 나온다. 수술 코드로 나온다. 1호종은 수술 코드가 아니고 이제 수술 방식과 수술 방식과 수술 부위에 따라 보장이 된다.
지금은 암통원, 와, 업계 최대. 네, 끝판왕. 아까 롯데가 60만원이었죠? 암통원비가. MG는 72만원. 유삼도 100%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72만원. 상급병원 60만원, 종합병원 10만원, 일반병원 20만원, 72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3대 질병도 중요하니까 바로 보장이 되죠? MG는 간단한 가입 조건도 오케이. 유병자도 오케이. 다양한 보장도 오케이. 자, MG 바로 보장이에요. 보험가입 후에 이투 후에 위내시경인데 위암 진단받았어요. 타산 면책이지만 100% 보장받아요. 그리고 보험가입 6개월 후에 유망한 진단받은 타산은 1년 미만의 50%, MG는 100%. 얘가 면책, 감액기 없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네, 보험료가 일반암 2천, 그 다음에 또 일반암 3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이렇게 해서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된다. 7만원대. 남성은 8만원부터 10만원 좀 비싸긴 하네요. 자, 내질환 심장질환도 강화해야 돼요. 기타 부정맥 I49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바로 심마세도미 조동이죠. I48. I48 하니까 욕한 것 같네요. I48. 네. 기타 부정맥 15만명. 심마세도미 조동 25만명. 뇌전증 14만명. 일관성 뇌혈 발작 11만명.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뇌질환 심장질환 신단보가 삽제가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심마세도미 조동, 뇌전증, 특정 순환계, 일관성 뇌혈관 이렇게 해서 1,00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나머지는 없습니다.